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몸을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는데요. 네, 둘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일단 먼저 아빠의 4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네, 사실 난 요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야. 그래서 많이 툴툴대고 걔가 저한테 이제 말을 안 하거든요. 묵묵부답이에요. 학원 어쩌다 데려다 줄 때면 말을 안 합니다. 예전에 꼭 저를 닮았어요. 속이 터집니다. 네, 정말 걔가 그런 거예요. 편지에 많이 툴툴대고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사소한 거에도 엄청 민감해지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썼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딸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딸의 마음을 아니까 너무 좋고 기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님 앞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마음을 드린 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네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몸을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네, 구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죠. 거짓 없는 사랑이 뭘까? 바울이 지금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요, 이런 뜻이에요. 가식과 외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 내 정욕을 위한 사랑, 또 이에 타산적인 사랑은요, 거짓 사랑입니다. 왜죠? 내 욕망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요,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병든 사랑, 곪은 사랑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거짓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저게 거짓된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된 사랑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다. 섬기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섬기는 것이다. 상대의 필요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르는 것이 바로 거짓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거짓된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고예요. 자기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이죠. 내 자신이 목적이기에 절대로 상대를 거짓 사랑으로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지 거짓으로 다가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순수한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 9절 한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9절 하반절 보시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없는 사랑은요, 악한 걸 미워하고 선한 걸 붙드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죠. 악한 걸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걸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내 입장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요, 선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 입장에서 내 본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생각한다는 게 뭘까? 나의 죄됨,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저는 거짓 없는 사랑의 가장 기초 덕목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 그죠? 그런 인식.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나는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오직 그 마음에서부터만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퇴근하는데 너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제가 도착하고 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이제 3시간이 걸린 겁니다. 애들이 배가 고파서 기다린 거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이제 본부여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진짜 카톡방에 불이 납니다. 여러분 온누리 사역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이 빠지면 혼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카톡 올리는데 일은 처리해야 되겠고 집 애들은 기다리고 식탕에 딱 앉았는데 계속 얼이 빠져가지고 그냥 애들 눈도 쳐다보지도 못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막 제가 그냥 건성으로 알았어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내가 이제 결국 화를 냈습니다. 식탁에서 갑자기 이제 근데 속이 상했습니다. 네. 내가 주의 일로 지금 바쁜데 너희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그러자 첫째가 아빠 진짜 세상적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 벌려고 막 이런 뜻이었죠. 세상적이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엄청 생색이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물리가 하도 생각이 안 나서 알려주려면 거의 6시간, 2시간 알려주려면 두 배를 공부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몸으로 제가 설교 때 괜히 했어요. 지키려고 물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거든요. 바쁜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생색이 나고 속이 상하면서 왜 아빠를 존중해 주지 않냐 나도 존중받고 싶다면서 식탁에서 그러면서 제가 딸 앞에서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딸이 엄마한테 아빠 공부하고 나서 안 좋은 피드백을 이제 한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한 말을 아내가 저만 알라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카톡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언 다음에 딸이 엄마에게 그 얘기했던 그 카톡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아이가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빠가 가르쳐주면 종종 오개념을 얘기하고 또 필요한 부분 외에 개념까지 너무 많이 설명해서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그걸 이제 딸한테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둘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순간 그날 전도서 큐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죠?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거 잘해. 인정하는 거 되게 잘해. 미안하다. 아빠 너무 그거 너무 진정성이 없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피해 의식으로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 때문에 핀트에 안 맞게 엄마한테 받은 문자를 그렇게 이렇게 알리듯이 그렇죠. 핀트에 안 맞게 읽어서 미안하다고. 그러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풀리고 예, 나중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식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가족 간에 동료 간에 교회 지체 간에 왜 싸움이 나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섬기고 사랑했는지 너는 왜 모르냐면서 그게 내가 거짓 사랑인지 모르고 왜 존중하지 않냐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없고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나 진짜 부족하다. 아빠에게 문제가 있다. 아빠는 허물투성이다. 아빠가 핀트 안 맞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요. 금방 분위기 바뀝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요. 항상 내가 죄인이다.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에서 나는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나도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거짓 없는 사랑의 지수는 한번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한 이해타산적 사랑을 하고 있진 않는지, 난 사랑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는지, 또 나의 잘못을 즉시 인정 잘 하는지, 또 좋고 싫은 걸 내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의 그 지수인 것이죠.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제가 거짓 없는 사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몸을 드리는 두 번째 방법, 네, 성령으로 섬기기입니다. 성령으로 섬기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때 쓸 것을 공급하고 나간 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왜 모이나요? 쉼과 안식, 주님과 교제하면서 뭔가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죠.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10만 유튜버이신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 영상을 봤는데요.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피로를 느낀대요. 저도 이제 예전에 베스트셀러 그 피로 사회, 그 독일의 그 한병철 교수님 책 봤거든요. 되게 이제 철학적으로 책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언급하면서 피로의 원인은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피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운 삶이 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무한대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끝이 없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다운 삶은요, 그냥 나답게 살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 분수대로 살면 그냥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운 삶은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그죠? 나답게 사니까 피로를 덜 느끼는 거죠. 피로감이 이제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로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피로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기쁨과 행복이 피로의 반대말입니다. 네, 기쁨과 행복. 아,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피로하십니까? 아니,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 평안과 안식이. 여기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피로하십니까? 교회 오셔서 우리 MC들 많이 피로한 것 같아요. 네, 일이 아니라 진짜 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리더십 컨퍼런스 섬기면서 이제 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하고, 그죠? 내 은사를 발견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일, 그죠? 은사대로. 내가 좋고 남도 즐겁게 하는 그 탤런트 받은 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곳이 교회죠. 그러면 기쁨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필요하다? 그건 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계속 말씀 보면서 이제 질문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는 게 이제 큐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1절 보면 돼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형제가 되면 됩니다. 형제가 되면. 여기 마음에 11절 보면 형제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래요. 우선 형제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서로를 교회 와서도 경쟁자로 여기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면 교회 와서도 피로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피로하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형제 자매를 보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 와서 피로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11절 보시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성령으로 섬겨야 교회 와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 열심과 내 그 힘으로 내 마음대로 섬기면 피로해집니다. 생색이 나고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교회 와서 필요하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마음대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지 피로하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환난은 우리에게 참음을 배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12절 보니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 그러니까 소망, 환난, 기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망, 환난, 기도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소망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환난이 와야 되고
환난을 통해서 참음을 배우고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맨날 환난이 오니까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범위가 점점 환난을 통해서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주 대하면서 못나은 부분이 깎이면서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고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이잖아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모인 곳에 그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지 우리가 피로가 없어집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건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큰 좀 부자인 사람이 자기 가정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한 100명 가득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큰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일주일에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모였을 것 같아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손님을 맞이하고 집도 내고 완전 공적인 장소로 내놓고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때로는 아, 나 괜히 예수 믿어서 집을 내놨다. 내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어졌다.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사실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실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공급하고 그죠? 나그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노숙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원이 나그네요. 옆 사람 봅시다. 나그네이십니다. 당신이 순원이 나그네예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피로사회 경쟁하는데 지치잖아요. 그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지치는 겁니다. 그럼 순회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대접하는 게 우리 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섬김의 장소를 교회에만 건물에만 국한을 시킵니다. 사실 주님이 계신 곳, 그죠? 내 마음, 가정, 직장, 순모임 모두 교회인 것이죠. 자, 한 순장님이 나눔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목순 하면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MP3 녹음 파일을 듣고 저한테 다 이렇게 느낀 소감문을 토요일 자정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는 기쁨이 너무 커요. 너무 말씀들을 적용 잘하시고. 아 너무 행복해요. 네, 한 순장님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전 직장에 있을 때 지금 이직하신 거죠. 전 직장에 있을 때 이직 오신 그 직장에 이직 오신 과장님이 업무 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나? 왜 이렇게 급할까? 누가 뒤에서 쫓아오나?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에 안 들고 비판했던 거죠 속으로. 근데 이번에 이 형제가 이직을 이 형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완전 100% 공감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눈치도 보이고 나의 업무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이직한 거잖아요. 그죠?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네, 막 마음이 그래도 막 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쫓기는 마음이 든 거죠. 아마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절대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조금 더 공감하는 자세로 다가가야겠다고 이분이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너무 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동료를요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담 쌓고요 내 열심으로 생색내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 내가 환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겪어봐서 다 알거든요.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나의 유익과 이에 타산이니까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옆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 순장님이 그분을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서 그죠? 공감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죠. 직장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 이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면서 성령으로 늘 뜨거워진 마음으로 동료들을 이렇게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로 이 형제가 이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동료를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대접할까, 어떻게 공급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직장의 생활 대박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나올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1년에 실제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서, 뭐든지 감사해서 기쁨으로 합니다. 리더십이 저절로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동료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그럼 리더십은 저절로 생깁니다. 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 나의 성령으로 섬기는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 여기는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는지, 또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환난을 기도하라는 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계시는지. 그럼 성령으로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납니다. 직장생활은 대박납니다. 예, 대박날 수밖에 없어요. 리더십이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자, 몸을 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함께 웃고 함께 울기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기. 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구체적인 모습이 지금 나와 있죠. 15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렇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사분오열됩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이 따로. 우리 MC들 너무 좋아요. 완전 한 마음, 한 뜻. 그냥 모이면 좋고 기쁘고, 기도하면 다 응답돼. 중보기도 요번에도 응답돼가지고 너무 오늘 한턱 쐈어요. 그래서 제가 도너츠 먹었습니다. 밀크 도너츠 먹었어요. 네, 대박이에요. 우리 진짜 한마음 한뜻 우리 MC들 정말 짱입니다. 자, 함께 웃고 함께 오는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는,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오히려 나는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레베루가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비천한 사람을 사귀는 게 그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그랬어요. 아까 저는 제가 비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흙이라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길래 우리 승지 MC님한테 이름을 얘기했네. 승지 MC님한테 그랬어요. 아, 비천한 나와 사귀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저기 네팔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거기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섬겨줘서 사귀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동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진심이에요. 예. 네.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같이 비천한 사람과 사귀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지혜 있는 체하면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일 겪으면 아유 쌤통이다,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가 그런 뜻이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냉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비천한 사람들, 변두리 인생, 상처받고 소외되는
이들과 사귀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요 처음 이직 온 사람들, 처음 와서 정말 어리버리하고 뭔가 모르는 사람들 가서 따뜻하게 말 건네주고 자기가 와서 힘들었던 걸 시절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이 채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를 언젠가 또 도와주게 돼요. 이게 사람 사는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데 지혜는 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대단해요. 우리는 조금만 알면 지혜는 체하고 싶죠. 예수님은 모든 지혜 근본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모든 걸 다 아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혜는 체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조금만 알면 아는 척하고 싶은 내가 이거 좀 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작은 예수 10일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도마 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으로 그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의심하는 그 도마,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그 도마에게 가셔서 자기 못 자국난 손과 정말 이렇게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면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사실 상처, 그 흔적 있을 필요가 없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에 정말 불확실, 의심, 불안을 정말 그 상처의 흔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상처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통찰이셨습니다. 이건 도마가 만져봐야 돼 하시며 그 십자가의 흔적, 상처를 일부러 남겨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상처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의 그 흔적들을 순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상처의 흔적이 누군가의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엄청난 공감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처는 적극적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상처는 축복이야. 상처를 적극적으로 남겨. 네, 진짜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대박 납니다.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왜냐면 함께 웃고 울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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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앞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야, 그건 장난감 총이란다. 네가 아무리 쏴도 난 안 죽어.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꼬마가 귀엽기도 하지. 이게 공감일까요? 공감은 뭘까요? 아이에게 공감은 뭘까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총을 빵야 빵야 으악 쓰러지는 어른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죽는 신용을 해주는 어른은 엄청 좋아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공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원들에게 직장에서도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정답을 내려줘야 되고 원리 원칙을 들이대야 되고 순서를 해줘야 되고 정답을 말해 그건 내가 다 알아 뭐 하면서 원리 원칙을 사람을 숨막히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같이 기뻐하기는 7배 사실 같이 기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순원이 순장에게 그런 거예요. 언니 저 이제 저기 연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들아 43세 네, 좀 채통을 지키라고 웃으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품위를 좀 지키라고 어제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 안 합니다. 자 순원이요 순장에게 언니 저 결혼해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순원이 순장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직업이 변변치하고 늘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남자 순장님한테 형님 저 집 샀습니다. 저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번에 연봉 협상했는데 2억 연봉 협상했어요. 네. 그럼 우린 겉은 축하해 그러죠. 속으론 그럽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속으론 어떻죠?
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 순장까지 리더십 성기는데 난 뭐지? 하면서 배가 아프죠. 아닌가? 아닌 척 하세요 왜 다들? 여러분 또 이런 거예요. 노처녀 순장인데 순원이 순해서 정말 눈치 없이 자기 알콩달콩한 그 연애 상담을 정말 눈치도 없이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모임 하는데 그 순원이 거의 대성통곡하면 언니 나 차였어 그러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머나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기도할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기쁨이 있죠. 그래 네가 가기 전 내가 먼저 가야지 너 잘 깨졌다. 이런 마음이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공감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된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비천한 사람과 사귄다 스스로 지인은 채하지 않는다 아이가 장난감총을 내게 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원이 결혼한다고 집 샀다고 할 때 눈치 없이 연애 상담하던 순원이 깨졌을 때 나의 속마음은 정말 이게 공감 지수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오늘 깨달으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공감 지수가 현저히 낮군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몸을 드리는 네 번째 방법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14절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럴 때 피로가 없어지고 쉼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히시죠.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14절에 보니까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게 왜 이런 핍박하는 자를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자를 나에게 뒷담화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굽고 나에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직장 상사를 왜 붙이시는 걸 동료를 왜 붙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는요 순식간에 흉기로 변합니다. 예, 적당히 밟을 브레이크는요 꼭 자동차에 필요하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가 흉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요. 건물을 파손하고 진짜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나를 밟아주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흉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적당하게 날 밟아주고 막아줬기에 내가 지금 이만한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내가 그래서 이만한 겁니다. 네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큰일 나요. 네가라 그러면. 네. 그러니 나의 훈련을 위해 늘상 말하잖아요. 바울과 바로처럼 그죠? 사울처럼 다윗에게 사울처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처럼 힘들게 한 강팍히 한 완악하게 된 바로처럼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미안해야 하는지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핍박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 19절 21절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그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렇게 맡기래요. 그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다른 분을 좋아하신 거예요. 다른 여자분을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믿었던 남편인데.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모든 문구는 다 칼로 파버리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신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딴 사람이 아니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배신당하면 그 사람이 원수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건 믿고 신뢰한 만큼 순식간에 원수로 돌변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집안 식구, 또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런 믿었던 친구가 원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맡기래요. 그죠?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그 바람핀 남편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면 굶주려 있으면 먹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럼 어떤 힘으로 해야 될까? 뭐 간단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원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사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한번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게 언제일까? 또 원수는 누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뭐 저희 아버지겠죠. 항상 밖으로 도시고 어머니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저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교만했거든요. 네, 아버지한테 곁을 안 주고 이제 둘째가 딱 저를 하면서 말을 안 하고 딱 사람 열받게 하고 막 진짜 제가 진짜 아버지는 인간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 일 열심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면서 내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를 잠깐 완악하게 하셔서 저를 돌이키고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완악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아버지는 뭐 저절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자, 군대에서는요 무지막지한 저기 선임이 있었어요. 다들 너무 밤이 두려웠습니다. 해안 경계부대에 근무했는데 그분과 같이 그 선임과 같이 왜냐면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를 엄청 기도했어. 하나님 저분과 같이 해안 경계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엄청 성령 충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하여튼 그 후임들이 이렇게 소원 수리해가지고 어쨌든 군기 교육대 가고 전출을 갔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사실 선임이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엄청 수고한 것이죠. 나 때문에 전출을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저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동료, 부모님 이렇게 보면요 인생 다 풀립니다. 자, 이전에 사역할 때 절 뒤에서 모함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냥 제 존재 자체를 그냥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때 워낙 주눅들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니까 주눅들고 잘 대항도 못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해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늘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하니까 은연중에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죠? 동역자를 형제가 아닌 경쟁자로 여기고 인위적으로 나에 대해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 울고 웃는 공감지수가 현저히 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다 좋아요. 다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의 가장 큰 원수는요 제 속에 저였던 것 같아요. 나였던 것 같아요. 실직으로 인해서 1년간 무기력하게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저를 학대했습니다. 넌 죽어야 돼. 넌 살아서 뭐하냐. 너는 가능성 없어. 너 미래는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참소에 제가 속아서 저 자신을 못살게 굴고 원수처럼 여기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자신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던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토록 혐오하는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원수 역시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지만 원수 역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네, 그 사랑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이게 사실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 독일 그 나치가 히틀러가 보네퍼를 죽이려고 했어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 독일어로 쓴 가사예요. 네. 사실 독일어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그걸 번역한 겁니다. 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네. 보네퍼가 진짜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 얼마나 성도들을 감옥에 있으면서 보고 싶어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성령으로 쭉 그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 그러니까 보네퍼의 옥중서신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사실 보네퍼가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네퍼 많이 참고했는데 그 사람이 서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사귀며 성만찬하고 죄고백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보네퍼가 그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 그 정부를 놓고 사랑할 수 없었잖아요. 결국 죽었거든요. 이게 해방되기 바로 전날 죽었어요. 너무 인생이 비극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희극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보네퍼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그 보네퍼가 네,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린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나. 우리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오실 거다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거다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유익과 목적을 위해 이해타산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나는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좋고 싫은 걸 내 입장에서 결정하며 하나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거짓된 사랑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며 기도하는 담삭고 내 열심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니 원망이 오고 나의 관심과 나의 유익은 이해타산이다 보니 직장생활이 우리 가정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들을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네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복음 위에 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탁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 그렇게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즉시 인정하며 하나님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동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 동료에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저절로 리더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감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하며 하나님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며 그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며 찾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상처를 준 부모님, 또 여러분께 상처를 준 또 직장 동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훈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며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미안해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나 자신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며 하나님 자학하며 나에겐 미래가 없다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학하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늘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핍박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며 비천한 사람과 사귀며 지혜는 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울어주는 하나님 그런 공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하나님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하나님 토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원수였는데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늘 못살게 미워하고 핍박하며 나 자신이 싫고 자악하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단의 장소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사랑으로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형제를 경쟁자로 여기며 또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사랑도 만들 수 있다고 아둔하게 교만하게 행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 참으며 나에게 훈련을 통해서 나를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축복합니다. 피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안식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를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며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넘치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넉넉히 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훈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을 자악하며 나는 안 돼, 나에겐 미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하며 하나님 나를 자악하며 나를 못 살게 굴며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참소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